일단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없이 그 여러 나라들 돌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012년에도 조금 더 좋은 곡들 그리고 좀 진화된 곡들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싶고요. 저하고 근석이하고 작업하는 것들이 애써 있어서 정말로 할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즐겨주실 때까지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음악들 이렇게 부담 없이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 많이 쓸 생각이고요. 그만큼 공연도 많이 할 생각이고 앨범도 기회가 되면 당연히 발매할 생각이고요. 근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라운드H를 하기 전부터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H라는 걸 하면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 더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너가 조금 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이제 그만 좀 달리고. 맨날 이렇게 스케줄에 이렇게 찌들어서 사는 모습들, 그리고 네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사는 모습들도 좋긴 좋은데, 그런 모습들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여유를 즐기자고, 흠흠처럼, 그렇게 좀, 2012년에는 좀, 일도 좋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일단 라운지H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라운지H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 다른 목적보다는 정말로 놀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했었을 때 그런 공연들처럼 많은 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시고, 또 저희가 놀때 같이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놀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그리고 또더 좋은 퍼포먼스로 찾아뵐 테니까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